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 퍼센트만 해도 남들 진짜 연봉만큼 버는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스크가 루이비통인데. 대표님 그럼 몇 살에 귀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31에 한 거죠. 대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의 한 6억 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럼 산이 총 몇 평 정도 돼요? 12만 평 정도? 여기 횡성에는 10만 평이고요. 가평에 또 2만 평이 따로 또 하고 있고요. 지역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요. 텃세? 없다곤 하지만 진하게 조금씩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은 아니요, 그게 피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흔하지 않은데 잭파시네요. 네.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원주 경찰서 들어가서 오른쪽 주차장은 제가 다 썼어요, 맨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원주에서 임산물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전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희 건강원에 좀 맡겨놓은 물건들이 있어서 그걸 좀 찾고 이제 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 산이요? 네. 어떤 산이에요? 산양사암이 심어 있고 거기에 온갖 임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건데. 대표님, 제가 오면서 보니까 네. 여기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아파트 독보적으로 딱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를 진짜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어서 네. 작년에 이제 입주를 했고 그때만 해도 여기가 제일 높았거든요. 네. 근데 더 좋은 데가 생겨서 이제 또 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원주 시내가 한눈에 네. 내다보여요. 네.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네. 사업하시면서 돈 네. 벌어서 구매하신 거예요? 아, 구매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돈이 생기면 땅을 더 매매를 하고 아파트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농작물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산양사암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는 농업, 임업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와중에 어느 지인을 통해서 여기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와서 저는 이제 광고해주고 그런 파트를 맡는 역할이었어요. 저희가 월급으로 받은 게 아니라 퍼센트로 해가지고 받았었어요. 그 퍼센트만 해도 남들 진짜 연봉만큼 버는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하면 대기업 연봉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 연봉 네. 정도. 네, 그 정도를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 네,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갈라서게 됐고 갈라서게 되면서 그 회사에서는 나오게 된 거죠. 다시 서울로 가서 광고를 계속 해볼까 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님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또 사려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이제 좀씩 가져다가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 조그맣게 얻어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원래 사시는 곳은 서울인 거예요? 네, 원래 건대 쪽 살다가 2018년 4월 15일 날 이사를 왔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건대 살 때 힘들게 살았어가지고 원래는 서울 살다가 네. 인프라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귀농을 하면 보통 답답하다고들 하시는데 맞아요. 첫 해는 거의 우울증이었어요. 건대라는 곳이 인프라가 너무나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마트도 걸어서 갔고 극장도 걸어서 갔고 이랬는데 여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제가 건대에서 반지하 원룸에 살다가 왔거든요. 와이프랑 둘이서. 아, 네. 둘이서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건대 가면은 우리는 성공해서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건대 들어가거든요. 놀러 갈 때. 이제는 그럼 좀 벌었으니까 뭐 영화관이나 이런 거 아예 집에다 만들면 되지 않나요? 영화관 아예 안 갑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영화 본 지도 진짜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언제 쉬세요? 저희는 쉬는 날 없어요. 이제 횟수로 6년 넘었더라고요. 직장인처럼 주기적으로 쉬기는 불가능한데 겨울에 눈 덮인 산을 바라보는 때는 쉬어요. 삶을 캘 수가 없거든요. 한양산 집 그 네. 의뢰하신 손님이 계셔가지고 일단 잠깐 맡겨놓은 곳이에요. 찾아만 가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 찾아오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박스 포장이 걸렸어. 한 방 한 방. 이거 그거를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민수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됐어요. 남민수 대표님 좀 어떠신가요? 아유, 사람 확실하죠. 아주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아주 이 사냥감에 대가라고 봐야 잘하지 아주. 지금 보면 마스크가 루이비통인데. 추워서 그래. 추워서. 대표님도 여기 건강원이 잘 되나 봐. 일반 건강원이 아니고 약초 건강원이고, 제가 강원도에 한 명밖에 없는 건강 지도사고, 원주에 한 군데 뿐이 없어요. 홍보 타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벌써 하셨네요. 네. 맞아요. 홍보해야 돼요. 홍보해야죠. 잘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럼 몇 살에 귀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31에 한 거죠. 귀농을 할 때 정부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거가 생각보다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믿고서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으로 대출 형태의 그런 자금만 이용했습니다. 그 정도나 받으신 거예요? 대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의 한 6억 좀 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만큼 빌려준다는 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네, 계속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빚을 더 받기 위해서 매출도 늘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대표님 도착한 채비를, 거예요? 네, 채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장화를 좀 신어야 돼요. 뱀이 나오고 막 이래서. 뱀이요? 네. 그럼 산이 총 몇 평 정도 돼요? 12만 평 정도? 여기 횡성에는 10만 평이고요. 가평에 또 2만 평이 따로 또 하고 있고요. 산은 네. 대표님이 돈 벌어서 사신 산이에요? 아니요, 여기 임대로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삶을 심었던 곳에서 캐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또 삶을 심을 수가 없어서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부엽토가 쌓여야 또 양분이 있기 때문에 삶이 커요. 그래서 네. 약간 유목민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 10분 올라가야 돼요.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네. 산을 임대했다고 하셨는데, 산 임대료는 그럼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는 약간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위치마다 좀 다른데, 10만 평 기준 했을 때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의 금액입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삶이 심어져 있어서 펜스 쳐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여기 CCTV가 이렇게 다 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도둑들이 와갖고 몰래몰래 삶 훔쳐간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도 있었고, 합의금만 8천인가 9천인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생활만 하시다가 네. 이렇게 귀촌하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아, 너무 많은데요. 네. 지역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요. 텃세? 텃세? 네, 없다곤 하지만 진하게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텃세마저 지금 적응을 하신 거네요? 외면하고 있죠. 아, 네, 피할 수 없으면은 아니요, 그게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사냥삶을 시작을 할 때 산도 사냥삶이 잘 자라는 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아침 햇빛만 들어오는 곳이어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이쪽은 햇빛이 없어요. 저쪽은 햇빛이 많죠. 네. 그럼 저기는 삶하면 안 돼요.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 해야 잘 자라나요? 음지에다가 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강하면은 삶이 안 커요. 그때는 여기였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다 캤어요. 네.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럼 내년이면 더 힘들어지고, 내년도 힘들어지고, 매년 더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목민처럼 또 다른 산을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가평에다가 이번에 임대를 했습니다. 아. 일하고 있죠. 아, 근데 여기 잎사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알고 캔 거예요? 아, 심을 때 줄을 맞춰서 심어요. 그래서 찍어봐서 하나가 나오면 옆으로 줄을 쭉 캐는 거죠. 드세요. 간식 드세요. 삶이 몇 년간 기른다고 치면 네. 들어가는 재료비나 뭐 인건비 이런 게 맞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에 다 힘들어서 중간에 멈추는 분들도 많고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 매년 한 1억씩 들어갔고요. 아. 수익 이익은 딱 투자한 만큼 한 번 더 들어오는. 나쁘지 않은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오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이렇게 싹이 마른 거거든요. 이걸 묵삭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보면 삶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삶이 나오죠.
아,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렇게 뿌려서 막 심어놓은 곳이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흔하지 않은데 잭팟이네요. 네, 이것처럼 보시면 나온다 해서 끌어당기면 끊어져요. 네. 그래서 계속 흙을 흔들어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가 2g에서 한 4g 정도 돼요.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자라요? 잡초 제거 정도는 해주고 왔다 갔다 많이 감시도 해야 되고 파인 데가 있으면 또 메꿔줘야 되고. 어떤가요? 다른 농작물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재배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은 평수가 뭐 200평, 300평 이렇게 뭐 크게는 뭐 1000평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만 평씩 하니까 네, 난이도가 낮아도 힘듭니다.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캐려면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년 내내 심고 1년 내내 캐고. 시간 단위가 아니네요.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던 삶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까지 같이 네. 있었던 거였거든요. 가을에는 황절삶이라고 해서 네. 여기가 이파리가 올라왔던 곳이에요. 이파리가 있을 때는 삶이 물렁물렁해요. 네. 근데 지금은 잎이 없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거랑 물렁물렁한 거에 차이가 있어요? 잎에 영향이 있는 성분이 있고요. 네. 뿌리에 있는 성분이 있고 어느 학자분들은 가을에 드시는 황절삶이 좋다. 네. 또 어떤 학자분들은 봄에 먹는 이파리에 있는 그 사뽕이 좋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를 다 드세요. 이렇게 하죠. 네. 대표님 그럼 여기 한 10만 평 빌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10만 평에 네. 삶이 한 몇 뿌리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뿌리수로 보면은 200만 뿌리 정도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한 6만 평 가까이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200만 뿌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해도 1000만 뿌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게 효과가 제일 좋나요? 네. 이게 오래 씹어야 돼요. 한 10분 이상? 나 생각으로 사냥삶을 네. 통째로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일단은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사냥삶을 시작해서 미팅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도로에 시간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 하나 났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 당시 제 혈압이 180이 넘었었고 당 수치도 높았고 근데 지금은 다 정상입니다. 뭐 당에 관련된 약을 먹지도 않고 바뀐 식습관도 없고 저 피자치킨 정말 좋아하고 근데 삶 하나로 됐다라고는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먹은 게 없거든요. 지금은 완전 저혈압은 아닌데 그냥 130대 12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삶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고요. 그거는 저희 식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네. 삶이 확실히 그 효능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드시면 손이 되게 따뜻해져요. 열이 정말 많이 나고 산에 올 때만 긴팔을 입지 웬만하면 저 12월, 1월에도 긴팔을 잘 안 입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만병통치약이냐, 뭐 약파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먹어본 사람들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먹어보면 이 가격을 내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를 그냥 먹으면 되나요? 한 번 더, 흙만 10분 동안 씹으세요. 10분 동안요? 네. 네. 쓸 줄 알았는데 네, 안 쓰죠. 달달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삶이거든요. 엄청 향긋하고 근데 대부분 중국삶도 아무 향이 없고 작은 인삼을 사냥삼으로 둔갑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써요. 왜냐면 거름이 되게 쓰기 때문에 배어 있으면 써요. 이거는 이제 순수 자연에서 나는 흙이라 쓴맛이 없는 거네요. 네. 흙향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그 외에는 없죠. 캔 다음에 그냥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쵸,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혹시나 산이 있는 분들은 좀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면 네. 언젠가 도움이 돼요. 누군가 집안에 환자 없다는 법이 없잖아요. 혈압 있는 분들도 좋고 혈압당뇨는 제 최고예요, 진짜. 제가 오면서 네. 사냥삶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다른 작물 대비 수익성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키우는 거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겉에서 보이는 거랑 좀 다른 게 많아요. 인산물 거래소 여기에요? 네. 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포장하는 곳이고요. 별거 없죠? 직원은 네. 총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직원 없이 혼자 네.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직원 체제가 아니고 그 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네. 하시고 회사로 치면은 파트인 거죠. 근데 이제 다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요. 네. 어떤 거 촬영?
삼 이제 셀러분들이 저희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위탁 공급을 하니까 네 삼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삼 공부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그분에 맞게 세팅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해드리면 좀 판매도 하시고. 아 총판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저는 셀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이제는 생산까지 하게 된 계기념인 거죠 이제. 대표님이 그럼 따로 소매로 이렇게 팔거나 하는 건 없나요? 소매 판매도 하는데 적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매장 아시고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연이 됐던 분들 그분들이 오시죠.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냥삼들이 네. 대표님이 공급하시는 게 많겠네요.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요즘에 중국삼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중국삼을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판매할 셀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물며 본인들이 그걸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게 중국산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도매 공급하는 사람들이 국산이다 하고 그냥 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네. 속여서 파는 케이스가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중국산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 6년근 100g 했을 때 9만원? 뭐 정말 뭐 할인 프로모션 들어가서 11번가나 뭐 여러 가지 오픈마켓들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도 뭐 8만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산은 똑같은 조건에 했을 때 뭐 3만원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10년근 이런 것도 직접 키워보시면 절대 팔 수 없는 금액이에요. 11년근, 12년근, 13년근 한 뿌리에 막 9천원, 만원씩 팔아요. 근데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절대 그 금액에 팔 수도 없고요. 맨 처음에 건대에서 원주로 와야겠다 이렇게 집에다 이야기했을 때 네. 와이프분이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로 적극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냥 다 응원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준 아내분한테 네.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좀 더 해야 되겠다. 우선 고맙죠 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국산 삼들은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주름도 많고 흙을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이런 거 보시면 부엽토가 진짜 거의 뭐 사람으로 치면 뼛속까지 숨어있다 생각할 정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산 삼을 몇 개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깨끗해요. 주름도 비교적 펴있죠. 비교를 하시면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뭐 일반 소비자분들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름이 없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키웠다고 저는 들었고 똑같은 기간 8년, 9년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평평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온도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얘네들이 주름이 생겨요. 나무의 네. 나이테처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평평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중국쌈이에요. 더 인삼같이 이쁜 중국쌈들이 많은데 거기에 속아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키워보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아, 직접 네. 키우시는 입장에서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왜 이 시장을 이렇게 흐려놓고 있나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삼을 찾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어딘가 아프시거나 뭔가 예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구매를 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들한테 먹거리도 장난을 쳐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요 상품이 이제 오늘 나가는 상품이다. 사진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요걸로 상세 페이지 만드실 분들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사냥삼만으로 했을 때는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한 8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순수익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 3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집 가져온 거를 이제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네. 대표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둘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포장 박스가 하루에 많이 나갈 때 네. 몇 개 정도 나가요? 많이 나갈 때는 뭐 한 4, 500개 나가는 적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100개 안쪽으로? 하루에요? 네. 네. 우체국에서 택배가 1등이래요. 아 우체국에서 사냥삼 택배 제일 많이 보내는 업체예요? 네, 우체국 한 조그만 지점을 처음에 거래했었는데 그 지점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갔었어요. 소포를 한 2시간 정도 네. 못 받았었어요. 이게 다 넘쳐나 있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굳이 상자에 뽁뽁이에 네. 또 상자에 이렇게 보내시는데 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모든 일이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라는 것도 있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받는 분들이 더 먼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죠. 지금 이거는 왜 뿌리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끼를 맨 처음 보관할 때는 말린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차 있으면 이끼에 곰팡이가 껴요. 그래서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기 바로 전에 뿌려서 이끼에 충분히 수분을 준 다음에 그 위에 삶을 얹습니다. 이것들은 다 언제 채취하신 거예요? 이건 다 어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지고 와서 5, 6년근은 이틀에 한 번씩 작업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7년근 이상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2-3일 안에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파상 업체들 보면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100g이 되면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삶은 대부분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선물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더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모양이 못생기거나 끊겼다는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드리고요. 여기 농장주분 스티커를 붙여드려야 돼요. 아, 농장주분 스티커를 따로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농장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이력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 네. 정품 스티커 같은 거네요. 네. 대표님, 이거 사업 시작하시면서 좀 힘든 일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네. 질투나 시기로 인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너무 많죠. 아, 잘 되니까? 네. 본인 삶은 진짜 삶이고 제 삶은 가짜 삶이다 하는데 세상에 진짜 삶과 가짜 삶이 어딨어요? 뭐 인삶이다, 홍삶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 팔았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하물며 그들은 중국산 삶을 팔면서 잘 안 팔린다는 이유로 저를 이제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서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많이 갔죠. 원주경찰서 진짜 거의 들어가서 오른쪽 주차장은 제가 다 썼어요, 맨날. 많이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로 조사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들러서 이제 보면은 저희 거래처들이 다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 거래처들이요? 네, 저한테 삶을 납품하고도 가짜 삶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에 회의를 많이 느끼는 건데 잘 되면은 서로 같이 잘 되려고 으쌰으쌰해서 이 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누구 하나 잘 되면 그냥 질투부터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연 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하고요. 다 같이 잘 되는 게 시장이 커지는 거고 그럼 소비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좋은 삶을 계속 만들어내서 서로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하기도 쉽거든요, 사실은. 그냥 누구 한 명 사냥삼 유통하는 사람 알고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근데 그만큼 지식이 없이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냥 가르쳐준 사람이 이게 국산이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다 그건 줄 알아요. 지식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니까 자세히 충분히 그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면. 지금은 정통으로 해서 많이 버는 분들은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삼하는 업체들에서 또 욕을 막 바가지로 쓸 거예요, 아마. 하도 타겟이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죠. 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다들 이렇게 배가 아파하는지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업종 같아요, 여기가. 그냥 아주 몰래 오늘 인터뷰가 뭔가 불만이 되게 많네요, 오늘. 그런 거 이야기하러 나오는 자리인데요, 뭐.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를 믿고서 계속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라고 뭐 중국산 싼 거 안 받겠어요, 그죠? 보셨을 텐데 중국산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절대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게 나쁜 행위인 거죠. 그것만 좀 아니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랑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너무 낱낱이 다 들킨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아무튼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든 열심히 하면은 다
될 수 있다. 참 오늘 불만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필드에 직접 계신 분의 현실 네. 고증이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냥삼을 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임산물거래소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리고요.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촬영하시느라 진짜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화이팅!